나는 항공우주박물관 마스코트 판저 키요키요. 나는 하늘을 나는 키요키요. 잼잼아 잼잼아, 나 청소 다 했어. 어? 우와, 벌써 다 고친 거야? 이 정도쯤이야. 근데 키우는 어디 있어? 어? 키우 어디 있지? 키우 키우 도깨비가 있어. 키우 어? 뭐라고? 도깨비? 에이, 도깨비가 어디 있어? 저기 무서워. 키우 선생님, 키요가 도깨비를 봤다고 하는데 이 비행기가 왜 도깨비라고 불리나요? 하늘을 지배한 도깨비라 불리는 이 팬텀 4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아, 그래서 도깨비구나. 그리고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까지 날아다녔다가 이렇게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으로 온 비행기예요. 그리고 옛날 분들을 많이 아실 건데 이 비행기는 영화에도 많이 출연을 했어요. 팬텀이라는 이 모델이 항공기로는 거의 완성형 모델이기 때문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팬텀4를 멋지게 조종해서 평화를 지키는 파일럿이 꼭 될 거예요. 판조가 꿈이 파일럿이구나.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공군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 전시관으로 한번 가볼까? 우와, 정말이에요? 빨리 가보고 싶어요. 빨리 가요, 가요. 오늘 하늘을 지배한 도깨비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역사가 있는 전시장으로 가볼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